장강의 천일을 향해 덥덥 나눠요 마음속의 얘기 together 함께할 때 즐거운 우리 싱톡 투에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따스하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남았습니다 사랑만 추억합니다 영원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따스하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남았습니다 사랑만 추억합니다 영원히 싱톡투게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싱톡투게더의 MC 김상규 라우렌시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좀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저스의 김현아 로즈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로저스의 정현민 리차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싱톡투게더는 신앙체험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위로로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힐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10회째 대박 사건! 네, 벌써. 거의 특집이네요, 그죠? 특집이죠. 완전 특집이죠. 10회, 다음에 20회 특집 그쵸, 이렇게 그쵸. 나가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만큼 오늘 특별한 분을 10회 특집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정말 멋진 그런 성가들로 신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시다가 요즘은 본당에서 행복하게 목자의 길을 걷고 계신
신부님이 계십니다. 네. 모셔서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직접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교구 시흥 안산지구 대하동성당에서 지내고 있는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라고 합니다. 뭐 힘을 내라? 파덕훈이에요. 신부님, 전화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하나 만드세요? 균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균이에요. 야, 균이에요.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그런 개그를. 아, 좀 있으면 몸개그도 하겠어요. 특집이니까. 신부님, 되게 파덕훈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파덕킹 신부님도 되게 그쵸서인데 파덕훈, 파더, 파더, 훈. 네. 근데 신부님 또 성함하고 맞아요. 또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진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아, 또 CPBC의 우리 또 작가님이 아~ 네. 느닷없이 하나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졌죠. 가지셨어요.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신부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네 즐겁게 했습니다. 네, 요새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교구청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청년 사목, 대학생 사목을 하고 네. 이제 작년에 대하동성당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 가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1년 넘게 본당에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네. 본당 사목은 굉장히 그냥 단조로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1년 조금 넘게 지내보니까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확실히, 네 정신없이 재미있게 아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또 한번 신부님께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편하게 쉬어가시는 즐거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소담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신부님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그 청소년교회에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본당 사목을 맡게 되셨어요. 확실히 여러모로 분위기가 좀 많이 사뭇 다를 거라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우선은 네. 안정감이라는 느낌은 네. 사실 뭐 교구청 생활이 불안정했던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본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네. 꼬박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이 더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구청에서는 사실 대상자들을 놓고 하는 사목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렇죠. 지향성을 가지고 네. 사목을 했지만 본당에서는 대상자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죠. 네. 우리 신자분들, 우리 본당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지표도 보이고 또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생기는 것 같아서 네. 훨씬 더 뭐랄까 그런 안정감 있는 아주 진중한 모습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든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을 더 유독 받게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한덕훈 신부님 하면은 파덕훈 신부님 하면은 지금 워낙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 맞아요. 네, 그 노래하실 때 찬양하실 때 그 목소리는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의 멋진 목소리와 그 힘을 주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도 그 신학생 시절에도 약간 법 관련 전공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로운 어떤 음악과 법과는 좀 다른 분야잖아요. 서로 네. 상관관계가 없는 네, 것 같이 네. 느껴지는데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성가 혹은 노래를 처음 쓰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증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아. 돌잡이로 마이크를 잡았다고. 아, 진짜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는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뭐 어떤 부푼 기대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 생활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아주 천부적인 느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악으로만 살아가는 일을 하진 못했고 평범하게 이제 대학을 네. 진학하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이제 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행정학, 법학 이런 과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 전공은 사실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크게 그것이 인생의 어떤 무슨 기반이 되건 하진 않지만 그냥 어떤 기록상으로 거기에 이제 뭐 법경학부, 법학과, 행정학과가 써 있으니까 다들 이제 그런 걸 하셨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또 신학을 했죠. 맞아요. 근데 또 법과 또 신학 이쪽도 사실은 또 조금 약간 생경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음악도 좀 동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부되고 최근까지 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음악을 또 좀 전공을 해봤는데 음악을 직접적으로 조금 공부해보니까 법과 신학과 음악은 대부분 다 같은 느낌 안에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극명하게 보였던 건 원칙. 지켜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법도 그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지켜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거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학도 마찬가지고 하느님과의 어떤 계명과 교리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음악은 그렇지 않은 건 줄 알았어요. 어릴 때에는 그냥 자유롭게 좋아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음악이라는 것도 지킬 것들을 지켜줘야만 안정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제 자유로움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좋아했던 것이 결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싫어서 음악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함께 지켜졌을 때가 더 빛나는 것이고 또 더 함께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좋아했던 것이 결코 어긋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규칙들도 좋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는 사실 수학 공식 외우기 싫어서 음악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찬양이 함께 되어서 너무나 좋은 사목의 도구로 함께 가고 있고 그래서 음악을 항상 옆에다 두고 주업으로 하진 않는 일을 하면서도 늘 기타와 이런 것들 옆에다 두고 함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이 되면서 아주 힘겨웠을 때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을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즈음에 제 솔직한 고백을 담은 이야기를 이제 기타와 함께 조금씩 이렇게 흥얼흥얼 해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작곡이라기보다는 모티베이션 정도의 느낌인데 그것도 작곡이에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작곡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 수줍게 만들어본 그 곡이 첫 이제 생활성가를 만들어보는 곡이 되어서 작업을 시작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지내왔던 많은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음악도 그렇게 함께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또 음악에 그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신민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요 약간 법 쪽에 느낌도 진짜 있잖아요. 그 느낌이 진짜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쾌하고요. 맞아요. 시원해요. 맞아요. 예전에 신부님 이렇게 한 코너 방송에서 코너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상담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신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명쾌한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속 시원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딱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맞아요.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선생님 곡 중에 그 힘을 내라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 곡 중에 제일 많이들 알고 계신 곡인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곡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되셨을까. 정말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꼭 말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을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셨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성가를 처음 만들어본 계기도 제가 정말 힘들고 하느님께 부르짖고자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가가 나왔듯이 힘을 내라도 사실은 그 생활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주임신부로 가게 되었던 그 본당에서 살면서 참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본당이 성지가 되면서 성지 개발 사업을 했어야 했고 그래서 지금 인천 재물진도
그 성지를 아~ 처음 착공하던 때에 제가 주임 신부로 있으면서 그렇구나.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죠. 네. 그런데 제가 뭘 다 어떻게 뭐 뭘 할 수는 없고 신자분들에게 기도합시다, 함께 애써 봅시다라고 독려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작 힘이 든 건 신자분들이셨겠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야 했고, 그래서 신부가 옆에서 그 경제적인 활동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함께 할 어떤 그런 건 없고 네. 저는 그냥 옆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화이팅 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좀 목청 돋아서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풍악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음악으로라도 네. 돋아드리고 싶어서 그때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필요로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가 있었을까를 네. 이제 찾아보면서 그 구절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맞아요. 말씀들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잊지 말고 계속 그 흥얼흥얼 할 수 있는 뭔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앉아서 또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신자분들께 들려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들으시더니 되게 막 눈물 글썽글썽 하시고 좋아하셔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러면 이 성지를 어떻게 알릴 방법은 없으니 노래를 많이 알려놓으면 네. 이렇게 누가 저를 관심을 갖고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여기 성당에 성지가 있어요. 인천교구에 또 성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음반도 내게 됐고 그 음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그 힘을 내라가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정작 부르고 보니까 네. 이 시대에 참 힘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신자분들께 힘이 되었고 그 힘을 찾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회 여기저기에서 여러 힘을 쓰는 데 필요했던 노래라고 들었어요. 출산할 때, 변비.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힘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 있던 신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 덩실덩실 같이 이렇게 힘을 내라 불렀던 기억이 있는 그런 네. 곡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듣고 들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너무 어지러웠어요. 네. 그래서 힘을 두려워. 선율도 약간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죠. 네.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맞아요, 가는 맞아요. 그런 부분. 네네.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네. 네.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선율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인드는 네. 그 뒤에 가사예요. 네네. 주님 안에 있음이 늘 즐거운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네. 그 대목들 있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우리 해안성당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캠프 갔다가 아이들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을 시켰는데 율동도 안 하고 뭐 노래를 노래도 안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혼자서 막 실망을 하고 왜 안 할까? 아, 왜 재미없나 이런 게?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네. 대중가요를 틀어놨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불 앞으로 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율동 한 번만 해달라 할 때는 안 하더니 알아서 그냥 그 바가지 쓰고 빠빠빠 노래할 때 서로 막 서로 막 점핑!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율동 한 번만 하자고 할 때는 주머니 손 놓고 안 하더니 죽어도 안 하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삐진 거죠. 네. 그래서 에이 잘 놀아라. 그리고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엎드려서 이제 왜 주님 이런 얘기는 재미가 없을까? 왜 성체는 맛이 없고 왜 햄버거는 맛있을까? 네. 막 이런 얘기를 혼자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네. 쓰다가 근데 노래 가서 찬양 가사를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왜 성체는 맛이 없을까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 문장으로 다듬은 것이 그 뒤에 이제 캠프 가서 아이들에게 섭섭했는데 그 섭섭해하고 있는 저에게 문득 보여진 성경에서 딱 펼쳤더니 거기에 용기를 내라고 써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아, 이 얘기를 좀 진솔하게 담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일상생활에서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사가 써졌습니다. 다 일기 쓸 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든 가사들이 일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맞습니다. 그날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벌어진 그 사건 안에서 네. 꼭 가사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 소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뭔가 가사가 되는 맞아요. 소재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신부님께 더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014년에 예. 첫 앨범을 내시고 네. 2015년에 또 미사곡 앨범을 내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신부님 이름으로 앨범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록색 창에 한 높은 신부님만 쳐도 네. 명반 검색어에 이제 새 앨범이 자동으로 뜰 정도로 신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신부님 새 앨범에 조금 이렇게 계획이 따로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 검색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 새 앨범이란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우선은 뭐랄까요? 힘을 내라에 대한 그 반응 때문에 네. 초반 몇 년은 사실은 바쁘기도 했고 다른 어떤 노래를 옆에서 불러도 네. 항상 마지막은 힘을 내라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곡을 불러내기가 힘들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견줄 순 없지만 히트곡 가수들이 그 히트곡을 하나 내놓고 그거에 맞는 노래를 아무리 뒤에 내도 계속 그 노래 하나가 기억되듯이 아버지를 아버지 99년 아버지 이후 24년 때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사실은 그러면서 활동을 교구청에서 지내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들 때문에 정작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아니면 앨범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시간 보다는 그 곡들을 알리고 다른 찬양에 참여하고 또 공연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서 사실은 좀 바빴습니다. 그렇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이름은 아니었어도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서 모임 20주년 기념음반이라든가 또 우리 위로 신부님들 그런 곳에도 제가 이제 작업을 해서 넣은 곡들도 여럿 있어서 그걸로 이제 만족해가면서 계속 그 거기에도 제 곡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2~3년 전쯤에 이제 작업을 조금씩 준비하던 때에 네. 저와 이제 음악을 쭉 함께 해오던 이제 고 유승훈 프란치스코 네. 우리 형제님이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발걸음은 잠시 멈춰진 상태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유승훈 우리 프란치스코 씨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신부님 이 집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는 했을 때 저에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제이고 성직자로 살아가는 이 사제가 물론 힘을 내라라는 곡이 나와서 제가 이런 찬양도 하게 되고 많은 곳에 초대도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2집, 3집 해가면서 거기에 타이틀곡처럼 무엇인가 자꾸 이름을 내는 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여야 할까. 우리가 생활성과 가수도 많은 찬양사도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좋은 곡들,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사목을 하는 사제 입장에서 그들과 똑같은 형태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길과 다르게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마냥 앨범에 대한 욕심만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던 교구청에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성가적인 문화도 만들어보는데 이 성가 찬양이 기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싶었고 또 이제 본당에 와서도 우리 아이들 제가 본당에서 만나는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전례 안에서 성가를 어떻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앨범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 안에서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유승훈 프란치스코 씨가 이제 하느님 품에 안긴 지가 2주기가 이제 지났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의리 아닌 의리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그리고 저도 본당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일에서부터 조금씩 아이들과 좀 작업도 시작해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가의 뭐랄까요 트렌드랄까요 이런 것들이 성가는 어떤 성가가 있어야 할까 생활 성가가 무엇일까를 이제 사목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꼭 통으로 이렇게 좀 뭐 여러 곡을 수록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곡 쓰는 작업과 이 곡을 이제 신자들한테 잘 홍보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영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같이 저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조금 여유 생기시면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인가요, 신부님? 지금 들려드릴 곡은 요셉의 손이라는 곡이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작업했던 청년 성서 모임 20주년 기념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 우리 청년 봉사자들이 만들어준 곡이고 그 음반에 이제 제 목소리로 담겨 있게 된 곡인데 하느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에는 외로울지도 모른다. 그쵸. 의인이 외롭듯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가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자 사람이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 글의 가사를 우리 청년 봉사자가 써주었고 그래서 그 곡이 너무 저한테도 소중한데 이 시간 우리 제가 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손이 되어서 요셉의 손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곡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클 때에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사람이란 다 잊고 마는 것, 그대를 기억하는 이 하나도 없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온 세상이 아파할 때에 그의 손은 하느님의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아, 네, 신부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신부님 진짜. 감사합니다. 가사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신심을 가지고 대체 어떤 경험을 하셔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기에 이런 가사를 썼는지도 참 많이 궁금했고. 그러게요. 네, 알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네, 성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청년들이 쓴 기도문이라 그런지 그 안에서 정말 이거 구약의 요셉을 묵상한 곡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음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사제로서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때 사제의 길을 결심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반 대학을 멀쩡히 다니다가 네. 이제 갑자기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네. 많이들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이제 사제 서품 13년 차인데 아직도 못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상에서 만났던 우리 뭐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엄청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제 삶에서 저를 계속해서 저를 잡아주셨던 분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찾아내고 나서부터는 그런 예를 들어 요나가 그 하느님의 이 손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가지만 네. 결국 손바닥 안에서 결국 돌아와야 했던 그 느낌을 청년 시절에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제 삶에는 계속해서 눈앞에 신부님, 수녀님이 나타나시는 걸까? 뭐 이런 느낌. 왜 근데 저 신부님은 하필이면 또 멋있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왜였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오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발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잘 까먹었습니다. 네, 어릴 때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을 때 또 요즘과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살아남아야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던 학폭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삼엄하고 무서웠던 적응해야 했던 시간 속에서 성당만큼은 저에게 안식처였고 성당에서는 그런 어디서 왔느냐고 따지거나 위협하거나 그쵸. 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들과 자연스럽게 성당 안에서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성직자 수도자분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아니라고 해봐도 그리고 멀리 한다고 도망을 가봐도 새롭게 등장하시는 또 우리 멋진 신부님들 네.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밀어내다가 네. 밀어내다가도 아, 이게 제가 감히 혹시 한번 이 길을 아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여러 번의 이런 거를 해도 결국은 자꾸 마음이 이끌려가는 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제 성수를 늦게 다시 아주 드라마틱하게 늦게 뭐 이런 거 막 이런 건 아니어도 네. 제 생애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큰 계기 결심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다가서면서 제가 가도 될까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이 신학생 생활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불러주셨군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과정들이 있었군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저 옛날 추억했어요. 네. 저는 음악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성당에 딱 이렇게 꼭 힘들 때 저도 성당에 찾아가 성당이 가까운 데 있지는 않았어요. 언덕 넘어서 처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올라가면은 희한하게도 제가 올라가면은 원래는 음악이 연주한 사람이 없는데 네. 그날은 누군가가 와서 풍금을 연주했었어요. 풍금을 연주했는데 그때 이렇게 빼꼼히 누가 연주하나 성당 누나들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때 그 느낌들 계속 그러면 저도 그 과정이 계속 입질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신부님 한번 툭 준비해야지 뭐 그럼 수연님이 오랜 쉬어 예시 모임 나가 뭐 계속 네. 계속 이렇게 입질이 오는 거였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자연스럽게 신부님하고 똑같이 특별한 사건 없었고 자연스럽게 나 가도 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저는 그 과정이 생각이 나요.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톨릭대를 갔어요. 일반 옆곡에 있는 교정. 가톨릭대를 갔는데 가톨릭대를 간다고 신부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하필이면 그 시기에 법학 개론 담당 교수님이 네. 신부님이셨던 거예요. 우와. 지금은 신부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란 얘기였죠 결국. 근데 그 신부님 노 신부님이신데 네. 이런 얘기도 되나요? 그 옛날에는 강의실에 네. 강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은 담배도 한 대씩 피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파이프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학생들 없을 때. 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네. 이제 학생들보다 먼저 오셔서 짐을 풀고 우와. 창가에 헤이즐넛 머그컵, 헤이즐넛 커피가 네네네네. 담긴 잔을 하나 들고 그 영자 신문. 우와. 모든 게 컨셉이었는지 모르겠지. 아. 멋있다. 있고 창가에 서광이 비치는데 아. 파이프 담배 하나를 입에 들어오게 들고 있으면서 그. 다 이걸 보시는데 네. 제가 딱 도착을 했더니 그 신부님이 저쪽 창가에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신부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저렇게 멋지다. 그런 건 어떨까? 이런 약간 물론 그 뒤로 바로 잊었지만 네. 이제 그렇게 수업이 한 학기가 끝나고 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있으니까 와봐. 이렇게 좋으니까 와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리치지 못하고 저는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고가적이다. 그 신부님이 딱 파이프 담배 피시고 빵모자까지 딱 쓰면서 이야, 그러게요. 기가 막혔어요. 네, 신부님 너무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쭉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과 관련된 그런 사목지에 네. 계시다 보니 여러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청년 사목을 하시면서 재미있고 좀 행복했던 순간이나 또 혹은 좀 어려움을 느낀 순간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부님. 네. 모순적이게도 네. 그러한 순간은 늘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든 시간이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사목을 목표로 할 때 청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목을 목표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네. 문화에 대한 사목이었어요. 신앙을 문화와 함께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체득시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함께 좀 이렇게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래서 제가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영역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톨릭이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인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목표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 일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제게 맡겨지는 일은 청소년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고 사제로서 주교님께서 명하신 부분을 온전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네. 이제 처음에 그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비참할이 많지 어려웠고 그 언젠가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청년 사목은 해볼 만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불타올랐고 많았고 네. 뜨거웠고 막 이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기대했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없었어요. 대상자도 없고 대학을 처음 갔는데 2만 5천 명이 다니는 큰 대학 캠퍼스에 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가톨릭 신자 아이들은 15명. 15명 중에 이제 이 미사가 한 달 한 달 지속이 되는데 네. 개강일 때나 15명이죠. 다음 달에는 맞아. 7명. 그 다음 달에는 4명. 이렇게 오는 숫자를 데리고 제가 갑자기 그 안에서 막 뭔가 현타라고 하죠. 요즘. 네. 맞아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7명하고 미사하려고 지금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올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 7명하고 나눴던 시간에서 또 기쁨이 와요. 그 7명의 아이가 학생들이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 속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거나 그 미사 안에서 그래도 그 미사가 그들의 신앙을 이어주는 뭔가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중에 참 멋쩍게 다가와서 뭐 신부님이랑 미사해서 뭐 좋아요 다시 성당 가볼게요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솔직담백한 고백들을 들을 때 아 이게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느낌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사제 한 명이 한 본당에서 저 지금처럼요. 네. 4,500명의 교적을 가진 성당에서 이렇게 많은 신자들과 함께 해야만 그 일이 뭐 항상 결실을 맺는 것이라기보다는
2만 5천 명 중에 7명, 4명하고 앉아 있어서 하느님 얘기할 때 그 하느님 얘기 거기서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이 캠퍼스에는 하느님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4명이 다시 4명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면서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소중했던 작업이었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주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맞아요. 막막했어요. 네, 그게 함께 동시에 왔네요. 네, 어려움과 같이 왔던 그 안에서 또 느껴지는 네. 보람과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나중에 찬양을 해보니까 비슷해요. 아. 찬양할 때 정막 강산일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큰 성당에 갔는데 10명 앉아있거나 나 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10명과 오히려 아이컨택 해가면서 찬양을 맞아요.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더 감사할 때가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아 이런 어려움과 기쁨은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이 오는 거구나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신부님 벌써 이제 싱톡 투게더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네, 두 개 질문밖에 안 해요. 너무 아쉬워요.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이 속에서는 계속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길어질까봐. 네네.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아닌 아직 신앙생활에 발을 담그지 않은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나 발을 담궜지만 또 흥미를 잃고 냉담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좀 재밌고 흥미있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면은 신부님이 어떤 해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안 신부님 겪으셨던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청소년들을 생각하거나 네. 청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대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청소년 시기에 성당 와서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된 거지? 근데 거기에는 아주 궁극적인 사명과 교리와 기도가 물론 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네. 그런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기도에 절절해서 지금까지 성당에 남아 있었던 건 또 아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래가 좋았고 그곳에 가면 재밌었고 맞아요. 즐거웠고 좋아하는 누나도 있었고 저도 그 누나 보러 성당을 매주 갔죠. 그 누나 없어질까 봐 그런 사춘기도 보내는 시기가 맞아요. 있었고 네. 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그걸 잊게 하려면 어쨌든 오게는 해야 되는데 그 오게 하는 요소로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살고 보니 이건 알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쉬웠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동안에 받았던 주입식, 우리 공교육 이런 교육들이 가져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그들에게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닌데 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오게만 해놓고 하느님 안에 갖다만 놓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이 많은데 네. 그럼 오게 하는 요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와서 할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자꾸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캠프는 시간표에 너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분 단위로 쪼개서 아이들 캠프를 하죠.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교사들을 닥달을 해서 뭐 하고 있느냐고 애들 맞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 중심으로 네. 네. 모아놓고 있게 하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부턴가 뭔가 굉장한 미션처럼 타이트하게 짜여진 무슨 교리와 교환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상대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겐 그냥 재미가 있어야 되고 네. 아이들에겐 그냥 맛있는 게 있으면 되고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냥 볼거리, 네. 놀거리가 있어야 되고 네. 저희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지금 대화동 아이들도 네. 미사 시간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쉽지만 미사 시간 아니에요. 너무 솔직하죠.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미사 시간 직전까지 있는 마당에서의 공놀이 시간이에요. 공놀이. 땀을 뻘뻘 흘리고 놀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본당은 토요일 날 주차를 못 합니다. 공놀이 아이들 놀아야 돼요. 놀아야지. 차가 깨지는 걸 감수할 거면 거다 놓으시라고. 책임 못 집니다. 근데 아이들 놀게 해주십시오. 토요일만이라도 놉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이들은 그냥 놀아요. 미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렇죠. 열심히 뛰어놀고 밥 먹이고 네. 밥도 맛있게 해주시는데
밥 먹는 모습 보고 있으면 예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밥 먹으면서 쫑알쫑알 지지배배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운동장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하게 되는 교감들. 그리고 손 씻고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네. 거고 네. 뭘 얻었고 뭘 배웠는가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물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신부님의 강론 시간 이럴 때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아~ 충분히 그때 얘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네. 즐겁게만 해주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성당에 남아있게 할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성당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유혹도 해보고 사탕 들고 흔들어보고 네. 여기 오면 줄게. 네. 여기 오면 보여줄게. 여기 오면 같이 어디 갈 거야. 자꾸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있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좀 애들 와 있으니까 좀 좋은 거 좀 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는 네. 어른들이 해주면 되니까요. 네.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좀 이 성당에 이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인구의 변화나 맞아요. 사회의 어떤 문화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맞아요. 함께 있게 하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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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맞습니다. 뇌리에 바꿔. 네. 네, 신부님. 네. 어려운 질문이요. 네. 신부님, 사제로서의 소망이나 꿈이 듣고 싶어요. 네. 네. 이태석 신부님 곡처럼 세계 평화 위에 남겨야 이런 아주 훌륭한 사명도 있으면 좋겠지만 네.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계속 되뇌어졌던 하나의 목표는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제로 죽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탈락하지 않고 부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금의 모습을 간직한 채 제가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다 사는 거. 언젠가 그 돌아가신 최주교님, 최기산 보니파시 우리 전 네. 교구장님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제가 그때 대학생들 담당할 때 주교관에서 살았었어요. 해안성당에 잘 있다가 갑자기 교구청으로 불려 들어갔는데 주교관에서 살을 해요. 그래도 한 본당의 주임 신부로 지내다가 네. 갑자기 주교관이라는 곳에 주교님이 계신 공간에 살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네. 소리도 못 내겠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어색했으면 처음 주교관에 밥 먹는 날 저는 정장을 입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먹는 건 줄 알고 고급스럽게 그랬더니 주교님이 반바지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불편하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모를 정도로 어색했고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 제가 지내다가 어느 날에 대학생들 아까 그런 대학생들 만나러 네. 이제 대학교에 미사를 갔다 오는 길인데 7명 앉아있는 그 미사를 가려면 미사 가방도 메야 되고요. 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재미없으니까 또 기타 들고 가서 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기타도 메고 앰프도 들고 이제 낑낑대고 이제 그 답동성당 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주교님께서 저기서 산책을 끝내고 묵주를 들고 들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낑낑대면서 현관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이렇게 못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교님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딱 돌아서시더니 한신부 하더니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사제로만 살아. 나는 사제로 사는 한신부가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너무 찡하게 와닿았었어요.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데 일에 치여서 다른 어떤 모든 것에 치여서 다치지 말라 이거. 다치지 말고 본분을 잊지 마는 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진 건 사제로 남아있는 거고 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사제가 필요한 거라는 메시지를 그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이제 주교님께서는 선종을 하셨는데 네. 두고두고 그게 제 마음에 남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제로서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사제로 사는 거 그게 제 목표여야겠구나. 더 잘하는 거 이런 거는 그건 살다 보면 네. 네 그거는 남게 되는 일들일 테니까 그래서 저에게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매일 바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저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도쿤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한 싱토투게더 굉장히 유익하고 즐겁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패널들도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전공을 하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또 이 선교회 안에서 신앙을 같이 가지고 음악을 하고 찬양하고 음악으로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음악에 신앙이 얼마나 담겼지? 라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느꼈던 하느님을 얼마나 신앙으로 이런 신앙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아까 들었던 생각이 나도 오늘부터 일기 써야겠다. 나도 오늘부터 일기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맞아요. 와중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중간중간 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끝까지 사제로 끝까지 네.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뭐 평신도이지만 정말 이 몫을 내 몫이 무엇인지 알고 네. 이 몫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좋아요. 신부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들어요. 제가 느낀 거. 들어야죠. 네. 그 불교에는 노승들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고 그런 것처럼 네. 저는 신부님이 찬양 안에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네. 그렇게 사제로 사시는 모습 오랫동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잘 살아봐야 되죠. 네. 저도 잘 살게요.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또 속 깊은 이야기. 아니, 네. 네. 그럼 오늘 들려주실 마지막 곡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의 마지막 메시지,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늘 우리 또 이 안에서 네. 힘내서 지내야죠. 그렇죠. 힘내야 돼요. 네. 역시 항상 피날레는 힘을 주십시오. 네. 맞죠. 또 들려드리면서 네. 네, 우리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힘차게 힘내서 걸어가시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께 마지막 성가 들으면서 싱톡투게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 들으며 내 삶을 바라보미 행복하게 홀로 성당에 앉아 성체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생명의 빵이 되어 오시는 당신께 두 손 모아 당신만을 찾고 있지 못할지라도 침묵 속에만 계시는 분이라도 날마다 당신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힘을
당신만을 찾고 있지 못할지라도 침묵 속에만 계시는 분이라도 날마다 당신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힘을 내라 두려워